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아, 네, 풍화 예공차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로, 빡 집중 갑니다. 아, 네,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코피니님도 안녕하세요. 사과의 의미로 화이트데이 누드 패치 해달라고요? 없는데요? 아, 네, 요시카 아임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대 콘텐츠. 빨리 깨져. 오늘 6탄에서 다 죽나요? 또 6탄입니까?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아, 이거 또 왜 탔어? 이거 스케이트보드. 너희? 속마음 언제 고백했냐고요? 저분이요? 저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냥? 저분 이제 또 뭐 욕하고 그러면은 네 그냥 강퇴하게요. 네 강퇴할 거예요. 어제 채팅창이 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썩. 네. 지민이 올 루드 패치 했냐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말했지만 제 방송에서 네 억울어나 네 이제 싸움을 일으킨다. 바로 강퇴입니다. 네. 대어야 놀림과 강제사가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이 방에서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어떻게 해, 이 방에서. 여자분이 없는데. 쿠키 모은 자는 강태인가요? 아니요? 쿠키 모은 자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뚜뚜뚜뚜뚜뚜 저리뚜뚜
황자님 뵈었을 때 분명한 거 멀었냐고요? 아니요? 뵈빈 때도 별로 안 받았어요. 되게 특출나게 네 쿠키를 잘 받거나 뭐 풍선을 잘 받거나 그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로데마리아조 씨 귀여운 짓 해주세요. 후아 일곱자님 감사합니다. 아 기모티 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척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한 거예요. 최대한 네? 죄송합니다. 아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왜 안 나오지? 성장 보양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성장 보양식이요? 코피링 님이 1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에로님 섹시하게 시청자들 사랑해 올려주세요. 아 네 여러분 사랑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코피링 쿠키 11억개 네. 뭐죠?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대양이 시대 뭐 해달라고요? 대양이 시대 뭐요? 그걸 왜 합니까? 어제 와무님이 하시더만요. 네. 내가 어제 와무님한테 네 그거 뭐냐 넷플하자고 보냈었거든요? 플러스 친구로 보냈는데 안 보셨나봐요 아직도. 근데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전문 게임 하시는데, 네. 대항의 시대 전문 게임이시잖아요.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냐. 이제 뭐냐. 쿠키 1억개 감사합니다. 그 뭐냐. 뭐냐. 해초에 다니는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못 말했네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조심스럽다 말했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다른 분들도 방송 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날에 해야 되는 게임 있으면은 이제 그거죠. 못하시겠죠 당연히. 천원이요? 아 네 그러면 10억개죠? 천원이니까 10억개?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잠깐만 아, 집중해야 돼 지금. 지금 터킹 머신 님들 지금 터킹 머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지금 오늘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상태가 좀 메롱인 것 같으니까 조금 집중할게요. 하고 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집중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목 뒤졌다고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두목 뒤졌다고 게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저희 월드컵 있죠? 이제 일주일이 하는 월드컵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의외로 첫 번째 경기 있죠? 스웨덴 이길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토토하면 한국일 거예요? 아니요? 후원 한 잔 다 해서 한국 쓴 거면 인정해드릴게요. 아, 그니까 지금까지 후원 받은 거 환전해가지고 한국에다가 걸면은 인정해준다고? 아니네? 님들의... 네, 집중하겠습니다. 님이 한 대를 후원하였습니다. 강장님 토토토데이 키키네신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이,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카카오 월드컵 준 게 없지 않아요? 카카오 월드컵 준 게 없대요. 네. 먹어주고 제가 들어달라고요? 제가 어떻게 들어요? 아, 나 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못해 게임을. 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어제 너무 힘을 너무 방송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썼나? 긴밤에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건가 지금? 자, 항아리 먹어주고. 도리토스를 부르시네? 님들이 도리토스 좋아하니까 네, 한 번씩 불러줘야지. 네. 이거 PD가 네, 시청자 생각하는 마음. 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없어 없어 해도 안 부르시던데? 아이 불러요 네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 거지. 네. 저하고 실제로 만나면은 네, 노래방은 못 가요 일단 못 간다 생각 아 가긴 가는데 가도 안 부를 거예요 노래를. 네. 저 노래방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종모 언제 하냐고요? 제가 종모를 왜 해요? 제가 말했죠 항상 저 이어 피트인데 제가 종모를 왜 합니까? 네? 방연히 엄마가 반찬을 가져하면 손도 안 되나요? 손도 안 되죠. 네, 편식이 심한 편인 걸 네, 엄마가 알기 때문에. 한나씨 김밥에 오이 들어가 있으면 빼놓고 먹나요? 김밥에 오이요? 근데 그게 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저도 안 좋아하긴 하는데 난 없어도 못 먹는데. 그니까 오이 냄새가 싫어. 냄새도 싫고 아 냄새부터가 싫어. 그냥 냄새부터가 뭔가 좀 좋지가 않아 그냥. 차라리 오이 먹을 바에 당근 먹고 봐야지요. 당근이 나아요 네 차라리. 당근은 솔직히 아무 맛도 안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여기가 원더우의 특수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빡치네요, 네. 코피린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원더볼드의 3분간 송혈 방송입니다. 아, 네. 코피린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이제 사람, 진짜 사람다운 면, 네? 사람다운 면도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다운 면이, 이게 바로 사람다운 면이지. 내가 너무 그동안 너무 잘한 것 같아 게임.
저걸 피해주고. 아이씨, 깨구리 왜 또 안 뒤졌어. 뒤져. 아, 그냥 군대 짜장 나온 날에는 거르고 PX에서 해결했나요? 왜요? 짜장면 맛있는데 왜? 짜장면을 왜 걸러? 그리고 네, 군대 뭐 저는 짬밥을 그거 밥을 내 네, 먹은 적이 없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훈련소 끝나면은 그냥 이제 집에서 밥 먹는데 내가 짬밥을 왜 먹어. 유일하게 짬밥 먹었을 때가 그거예요. 네, 그거 있죠. 혹한기 있죠, 혹한기. 혹한기 때 이제 거기서 대대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거든요? 그럴 때 말고 안 먹죠? 아니면 교장 정도이나 당근도 혹한기 해요? 하죠, 당연히. 현역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 큰 훈련 같은 경우는 네, 다 참여합니다. 당근도. 텐트는 칠 줄 알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게 혹한기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보통 3일인가 이틀 하잖아요. 그게 하는데 상금 같은 경우는 6시까지 있다가 그냥 집에 가요. 네, 갔다 다시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현역들은 진작에 했지. 그거 뭐냐, 속한 게 진작 했는데 상근은 이제 왜 이 3일밖에 안 하냐면은 2일에 3일밖에 안 하냐면은 이제 걔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죠. 동대 말고 대대는 모르겠고 동대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동대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동대장이 또 힘들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3일이죠 거의. 어. 희한한 방위의 세계네요. 뭐 방위라며 상근인데. 행군 한도 하셨나요? 행군님? 행군 하죠? 아 잠깐만. 아씨, 해주고. 도시에서 상금 받으려면 부양가족 있거나 금수들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저 아는 상근, 그 상근에 아는 사람이 다른데 선임, 다른 동대 선임이 대학교가 서울대학교거든요? 서울대학교면 진짜 공부 개잘하는 거죠? 개잘하는 건데 상금을 왔다고 하는 정도면은 그냥 운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뭔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금수저거나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고. 서울대라서 갔네. 아니죠. 그러니까 운빨이죠, 운빨. 내가 서울대가 아니고.
유격이요? 유격도 합니다. 유격도 해요. 원래 큰 훈련은 다 참가합니다. 유격하고 속한기는 다 참가하죠. 근데 유격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6시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또 6시에 나와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방장님은 연세대라고요? 아닌데요. 근데 원래는, 원래도 상근이, 상근도 원래 거기서 자고 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자고 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동대장들인가? 동대장들이 항의했나봐요, 네. 항의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나봐요, 최근에는. 원래 저 가기 전에 한 2, 3년 전에는 상근들도 잤다고 했는데, 동대장들이 지들 힘드니까 이제, 네. 혼자서 일하기 힘드니까, 네, 이제. 보통 상근 시키거든요? 시켜서 하는데 지 혼자 하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항의해가지고 바꾼다봐요. 그렇게 동대일이요? 동대일 뭐 그냥 적당히 했죠. 동대장 항의 안 했어, 어쨌든. 방장이 동대장 적폐인가요? 적폐인지 아닌지는 이제, 동대장은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동대장을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면은 이제, 그 생활하는 그 나날이 그나마 편한 거고, 동대장이 개쓰레기면은 이제 망한거죠? 동대원이 쓰레기면 동대장이 힘드냐고요? 동대장이 힘들게 죠? 그니까 동대다가 지들 일 안 하려고, 네, 일 안 하려고 동대, 거기 동대원 쓰는 건데, 동대원이 힘들게 하면은, 네, 당연히 힘들겠죠. 별이 떴어. 근데 동대원 사무실 가면 군인들이 근무하나요? 그 뭐냐, 그 예비군 동대 안 가보셨어요 혹시? 방문해보신 적 없으신가 한 번도? 근데 거의 방문할 일이 없구나 생각해보면. 훈련 연기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기 가면은, 네, 가까운 주민센터 있잖아요, 자기 소속된. 거기 가면은 동대를 방문하면은 이제 들어간 순간 이제 거기 동대원들 몇 명 있을 거야 아마. 한 명인가 두 명? 세 명? 많으면 세 명. 거기 만약에 뭐냐, 자기가 사는 곳이 좀 넓다, 넓고 사람이 엄청 많으면은 아마 세 명까지 있을 거야, 세 명까지. 근데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별로 없다, 나랑 사는 게. 아니면 한 명에서 두 명이죠? 동사무소 직원들이랑 썸 탈 수 있냐고요? 아니요? 방향에 훈련 누락해서 욕먹은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거에 욕먹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거를 다 확인해요. 네,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임들 아니면은 선임들이나 아니면 이제 동대장이 다 확인해요. 네, 확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이야기해본 적 있냐고요? 가끔 이제 네 뭐 도와달라고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밑에 가서 뭐 가져오라 그러고 뭐 시키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가끔 얘기하죠. 거기 동사무소에도 거기 걔네 공익 있어요. 공익 애들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집이요? 아니면은 거기 뭐 동대 말하는 거예요? 동네요? 저희 아 동대요. 동대 지하 아니에요. 동대가 지하인데도 있나? 보통 동대 2층 아니면 3층이에요. 보통 2층이죠. 근데 2층. 다시 예비군이 마을 한 바퀴 둘 다 총 분실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했을 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녹방인가? 녹방 아닙니다. 어 뭐야 저거 왜 안 죽어 씨. 아래 안녕하세요. 세상에 내상에님 꼭지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녹방 틀고 방송 편하게 하시네요. 빨리 목숨 두 개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먹어야 한 다섯 목숨으로 그나마 할만한데? 지금 버퍼 많이 먹어요 지금? 내가 문제인가? 저요? 저 야비군 1년차인데요? 야비군 1년차입니다. 1년차 여리터스. 근데 민박이 1년차예요 또. 아이씨
으악야! 으 죽을 뻔. 5-3. 방향 제대하고부터 방송 계속 하신 거예요? 맞죠? 제대하고 한 거죠? 뭐 방송 경력 28년 차예요. 말도 안 되는 애지. 오, 씨, 클럽 보였네. 제발 한몫 주세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제거 그 뭐냐 우가우가 방송국 개소일로 치면은 2006년은 맞죠? 아이 하이런 한번 먹은 지금 몇 어? 몇 분 됐다고 벌써 또 뒤졌네. 아이 오늘 녹방 아닌가? 녹방이라니요. 아이. 얘를 처리해주고 얘 잡고 방전에 무인데 똥코한데 몸도 망가려서 충분히 사실 가지고 제발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 이제 진짜 안 죽을게요. 어? 한 번만 더 줘. 죽지 않을 테니까. 안 죽을 건데 한복이 왜 필요하냐고요? 8-3을 대비해야 되네.
풍덩이 돌리고 본 게임 시작했지. 봤어. 터치해주고. 제발 한번! 에이, 일리가 없지. 세 날라오죠? 으! 으! 죽을 뻔했네. 열이 떴어. 아지드 시타, 보드드 시타, 변식 너무 심해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8-3에서 보드 타다가 죽은 거. 네? 오늘 이거 엔딩 보기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걸 믿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을 걸고서. 희망을 걸면은 언젠가는 깹니다. 오늘 진짜 엔딩 보나요? 봐야죠 엔딩.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버려! 공원증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확신은 아니고. 아, 네, 안녕하세요, 병작 정지영님.
내일까지 8-4 가면 쿠키 30개 실패시. 뭔 소리예요 또. 아, 그거, 그 사람, 네, 제 아이디, 제 닉네임, 네, 사칭하는 사람, 사칭하는 사람, 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네. 저는 채팅을 안 쳐요, 잘 안 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 들어가면 채팅 별로 안 치죠. 여기 뭔가 있어! 그래. 무슨 부배 방송이에요, 또. 아이, 또 저분 또. 에? 그분 방송 좋아하나 보네. 자꾸 언급하는 거 보니까. 뭘 안 쳐요, 뭔 소리야. 또 이상한 말 하기 시작했구만, 또. 이상한데, 또. 그냥 내가 말을 말아야겠다. 오케이, 안목! 아, 좋습니다, 아주. 자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한 모가 한 번 더 먹는 거야. 한 모 더 먹은 다음에 다섯 목숨으로 8-3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섯 목숨이 충분히 깨겠죠. 다섯 목숨이면 8-3에서 그 다음에 한 몇 번 뒤지겠죠. 뒤지고 기적적으로 한 번에 한 번 깨고 이제 엔딩 보고 여러분들 박수를 먹고 끝나는 겁니다. 완벽하다. 완벽한 시나리오. 가지고 상상력 오지네요. 네, 상상력만 오셨을 뿐입니다. 네. 여기 뭐 있죠? 제발 한목! 아씨 한목 안 나오네. 아쉽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게임도 잘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저렇게 말씀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못하는 게 뭐냐고요? 아, 못하는 거요? 길찾기요. 게임에서 길찾기. 아이, 좋아요. 한 번 먹었죠? 와, 완벽해. 계획대로. 에? 터치해지고. 좋았어.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또 프로게이에요, 또. 싸우려고. 선생님이 자아가 세 개나 되네요. 뭐가 세 개가 돼요? 뭔 소리야? 자, 여기서 올라가지고 슝. 캐롤러님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았어. 착해! 집착하면 끝. 빛나지 않아, 게임은. 아.
뚝뚝뚝 됐어. 깨구리 잡아, 깨구리! 한몫! 제발 한몫만! 아씨, 한몫이 안 나오네, 아쉽. 나왔으면 대박인데. 근데 진짜 성님 방송 특화면 멈춰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요? 제 방 트위치는 방송이 역시 서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자꾸 멈추나 보네요. 크롬으로 보는데도 멈추시는 건가? 여기 7-4 아니구나 7-4가 아니고 8-1이었나? 여기?
이제 꽁치 문어뿐이다. 자식이 안 통해, 꽁치 자식. 아이, 뭐야, 이거야, 못 내기야. 아씨, 사과 먹었어야 했는데. 아, 저거 먹어, 씨. 제발 한 번! 에이, 씨. 야, 오늘 엔딩 각 나왔어, 지금. 야, 집중하세요, 빨리. 오늘 집중! 에? 엔딩 각이야, 지금. 네모기야. 네모기면 한 번에 성공하겠지? 한 번 성공도 못하면, 에, 진짜. 저 한목! 아씨, 한목 안 나오고. 아, 이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 저거 밑, 저거 앞에 있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될게. 지금이야!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 구간. 제발, 한 번밖에 해주세요.
아, 나 제발 한 번만 얘기해. 나 이번이 마지막게. 야, 이렇게 어 다듬목 채워가지고 올 수가 없어. 집중해, 집중해야 돼, 이게 진짜로. 한 번만. 이번에 깼다. 뭐야, 저서 아마 트랩스. 제발 물약!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야, 이제 아무것도 까지마. 이제 까면 안돼. 꺼져, 꺼져. 아, 씨발, 이거 넘어가,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야, 천천히, 천천히. 야, 시간도 시작했어. 대머리. 아, 네, 쿠키씨, 아유.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10억개. 아! 아, 네. 1000원 쿠키 100억개 감사합니다. 아. 아, 드디어 엔딩 왔어.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끝나가가지고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100억개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힘들. 이거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4월달인가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래? 갑자기, 삘이 꽂혀가지고, 하, 이 게임은 진짜 온콘 해야 됐구나. 진짜. 그때부터 시작해서 3탄, 많이 가봐야 3탄인가 4탄에서 했었죠? 처음에? 3탄인가 4탄에서 했었는데, 네. 드디어 온콘 했습니다, 예. 케로로파무침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BJ님 유튜브 영상에 더빙해주신 거 잘 봤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예? 봐봐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서 마계촌, 마계촌도 다 원코인하고 그랬었죠? 아. 아, 네, 이분들 또 안 믿네, 또. 아이고, 또, 또 안 되겠네, 이거. 지금 보여줘야겠네, 또. 화면을. 봐봐요, 님들. 아, 이걸로 보여줄 게 아니구나.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생중계라고, 생중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52만 1520점. 예? 가져봐, 이거. 자. 봐봐요, 님들. 예? 이러면 믿어야죠, 예? 다 공개했는데. 카카오 원더볼 1등인가요? 아, 원코인 하지 않았으니까, 예? 원코인. 이렇게 힘든, 이제, 원더볼 1, 원코인. 예? 이거 했다는 업적만 들어도, 예, 정말, 예? 해치원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방장님 주 컨텐츠 없어져서 은퇴하는 건가요? 아,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 원더보이는 이제 당분간 거의 접어놓고 딴 게임, 딴 게임 이제 또 원코인을 할 만한 게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제 생각인데 제가 원코인 할 뿐...